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어제 이마트에 갔다가 레고 미니 피규어 시리즈 13이 나왔다고 그래서 총 6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개당 3,900원에 팔더라고요. 저번 거는 개당 3,000원 정도 팔던 것 같은데 이번 거는 비싸게 판매하고요. 총 16가지. 여기 보기에는 둘레였어 8명밖에 없는데 총 16가지가 있다고 그러고요. 뭐야? 에얼리언 트루퍼, 목수, 고전적인 왕, 디스코 디바, 이집트 전사, 사악한 마법사, 펜싱 선수, 갤럭시 트루퍼, 고블린, 핫도그맨, 여자 사이클롭스, 고생물학자, 사무라이, 보안관, 뱀 부리는 사람, 유니콘 걸 등이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뭐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좀 만져보면 좀 독특하게 기다란 거, 핫도그맨 같이 기다란 거 같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슬슬 만져보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CT3 시리즈라고 돼 있고요. 2014년 9월. 이게 보면은 만드는 거는 한 3, 4달 전에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뭐 한글 같은 건별 표현이 안돼 있고요. 가위로 잘라볼까요? 자, 6개 중에 중복되는 게 없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저는 슬쩍 봤는데, 요놈이 나온 것 같네요. 이게 뭐지? 이름이? 자, 우선 열어보고요. 조금 실망스럽지만, 총 이렇게 16종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왕, 뭐, 고도 뭐쭉 있고요. 얘가 나오면 멋있겠다. 망토를 무진장 멋진데. 쭉 있고요. 여기 뭐 게임 코드가 있는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흔적성 한번 아무나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더 들은 건 없고, 설명서도 없고,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우선 얘가 누군 만들고 얘기해야지 뭐. 짠짠짠짠짠.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헬멧을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어우, 모자가 멋있긴 멋있다. 모자는 귀엽네요. 모자는 귀엽고, 그다음에 칼은 닌자고에서 가끔 보던 칼이죠. 짜자자자자자자자. 칼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 항아리인 줄 알았더니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네요. 요거 이렇게 주머니 들고 도둑놈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발받침대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삐삐 돌아봐. 자, 어떻게 생긴 놈이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야지. 짠짠짠짠짠. 아, 고블린이네요, 고블린. 고블린이고요. 고블린 중에서 이렇게 인터넷이 느려. 고블린이고요. 장난기 넘치는 뭐 숲속의 작은 도깨비라고 합니다. 숲 그늘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고, 바위 동굴 속에 뭐빈 나무 둥지에 몸을 숨기고, 저녁거리 삼아서 벌레를 잡거나 새알을 훔치거나 어디 가든지 자기가 그동안 장난을 부렸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낄낄 웃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뭘, 블록을 조립했는데, 갑자기 뭐 없어진 것 같다. 그럼 얘가 훔쳐갔다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또 뭐, 마법의 보따리 안에 물건을 숨겨뒀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제품입니다.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미니 피규어, 다 소개들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개봉했는데, 고블린이 나왔네요. 뭐, 아주 기대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모자도 멋진 것 같고, 주머니도 아주 독특한 것이 괜찮은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게 한번 물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면, 저 대형마트나 그런 데서 구하기 힘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많이 좀 비싸게 파니까요. 한번 마트 가셨다가, 있으시면 하나 구입해 보시고, 좋은 거 나오기 기대해 보시고, 한번 슬쩍슬쩍 만져보시면, 왕관이나, 뭐, 멋진, 뭐,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멋진 거 하나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